이창열 씨가 이 신조어 때문에 자신이 광고 모델을 했던 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창열이 광고 모델을 했던 H사의 편의점용 즉석식품 시리즈입니다. 이를 먹어본 일부 소비자들은 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형편없다며 블로그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값에 비해 양이 적은 것들을 가리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뼈치킨인데 순살급인데? 국내에서 빼닭이 이 정도 창렬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두 개 구입하는데 4,420원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만한 포장지 다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주원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2. 친구들이 얘기 안 해? 안 놀려? 너 괜찮아? 너는 어떤 거 같아?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막 아, 이거 하다 했는데 아, 주원이야. 아, 이런 애들도 있고 솔직히 막 유튜브 같은데 그런 말 나오면서 막 말 웃기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웃거든요. 이상하게만 쓰지 말고 잘 써라. 근데 정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